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뚜백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꾹TV님께서 레고 미니 피규어를 뽑았다는 소식인데요. 꾹TV님은 자신이 많은 뽑기를 했지만 레고 미니 피규어를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는 DC 코믹스 편 뽑기를 하셨습니다. DC의 영웅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하셨는데 슈퍼맨, 배트맨, 조커, 할리퀸 등등 미니 피규어가 들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가게에서 레고들을 다 사오셨는데 8개뿐밖에 없다고 매우 아쉽다고 말을 전하면서 드디어 뽑기를 진행하셨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피규어 봉지를 보여줬는데 검은색으로 엄청나게 멋지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봉지에 어떤 피규어가 있을지 많이 만진 흔적이 보인다고 비닐이 쭈글쭈글했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총 8봉지에 39,200원이고 한 봉지당 4,900원이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첫 번째는 캡틴을 닮은 여자가 나왔는데 이 캐릭터 이름을 아신 분들에게는 댓글을 달아달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 캐릭터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중복이 나와서 실망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 캐릭터는 헌트리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영화 버즈 오브 프레이에 나왔죠? 네 번째 캐릭터는 플래시가 나왔습니다. 엄청 빠른 친구죠. 쿡티비는 중복이 안 나와서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다시 봉지를 뜨시는데 다섯 번째 캐릭터는 치타라는 빌런 캐릭터가 나왔는데 너무 잘 표현해서 놀랐습니다. 여섯 번째 캐릭터는 미스터 미라클이라는 캐릭터가 나왔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영웅이라는 게 조금 웃기게 생겼습니다. 일곱 번째는 메타모르포라는 캐릭터가 나왔는데 첫 모습은 타노스 같지만 좌우가 보라색과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서 좀 놀라운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반지 닦기 그린랜터가 나왔습니다. 영화는 다 망했었죠. 다행히도 중복은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꾹TV님이 갖고 싶은 슈퍼맨, 배트맨, 조커가 안 나와서 실망을 하시며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저의 또 지름신이 강림할 것 같은 날이네요. 참아야겠습니다. 이상 유튜버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뚜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